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손지기고 인사할 때만 기다려 있잖아. 아유, 먼저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먼저 하려고 했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즐거운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명사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단명사주를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어떻게 있어요? 아, 빌면 되죠. 장수마을로 가면 돼. 장수마을. 장수마을로 가면 장수마을보다 장수 풍뎅이 나라도 장수마을 가면 오래 산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거북이를 사다 놓고. 거북이? 거북이 목 짧잖아. 거북이가 수명이 길잖아요. 오래 살아요, 맞아요. 오래 살잖아요. 야. 그래서 그래서 거북이띠는 없나 봐. 그리고 저기 용궁 가서 방생하는데 네.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를 바다가 되다가 방생하면 안 된다고요. 다 죽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민물고기를 넣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거북이도 죽어요. 따로 있어요. 꼭 말씀해 주세요. 꼭 다시 있어요? 얘기해 주라고요. 거북이, 민물 거북이가 있다고. 우리 여기서 사는 거. 아, 바다 짠물에서 사는 게 아니야. 이 방생을 미꾸라지나 막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럼 막 튀어 올라와요. 이렇게 하늘로 막 튀어 올라와. 왜냐면 짜가지고. 짜가지고 튀어 오르니까 방생을 하실 때는요, 바다에 사는 생물을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는 거, 뭐 바다에서 사는 거 바다 고기 있잖아요, 바다 고기. 그러니까 뭐 민어라든지 뭐 저거 광어 뭐 그리고 거북이도 지금 말한 대로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그 모래사장에서 살잖아요. 네, 모래. 네, 네. 그러니까 모래사장에서 사는 두꺼운 거북이가 있답니다. 바다 거북이가 있어요. 네, 바다 거북이. 네, 네. 그 바다 거북이를 등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은 방생. 근데 방생을 거북이로만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냥 내 방생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단명사주는 어디 가서 많이 비냐면 물가에 가서 많이 빕니다. 네. 그러니까 수명 장수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북이 등에다 이름 써가지고 이름 석자 써가지고 네. 용궁 할아버지 방생하란 걸 용왕님 전에 네, 네. 이렇게 방생으로 바치오니 살려줬으니까 내 목숨도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단명사주라는 게 언제쯤 돌아가실지 언제쯤 가실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비는 방법도 방법인데 누구한테 팔아주면 좋습니다. 부모를 둘을 두르라는 사주. 사주팔자가 명이 짧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형엄마라 그러고 네. 네, 양엄마는 내가 왜 예를 들어서 낳아준 엄마 말고 다른 엄마 양자로 보내는 거 양엄마. 그렇죠. 그러니까 양엄마를 사귀는 게 수명장수에도 좋습니다. 네. 다 또 한 가지 수명장수에 좋은 거는 무당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농담입니다. 네. 아니 지금 정말이에요. 그게 네, 단명에 저도 단명인데 단명사주에 네. 신기가 들어있는 사람은 네 이 길로 병이 옵니다. 병이 가야. 와서 암이나 이런데 뭐 무슨 이렇게 지독한 암 말고 죽기 직전의 암들 막 이런 암들 갑상성암 꽃가루 때문에 꽃가루 아니요 꽃가루 때문에 아 재채기. 이거 지금 날리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별로 안 날리는데 이렇게 재채기를 제가 잘 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 재채기를 좀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단명사주를 내가 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는 농담이지만 장수마을로 갈 것. 장수마을에 가서 살면 진짜예요. 거기서 태어난다든가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 명당 자리네. 응. 그러니까 거기 진짜 장수마을 있어. 오래 살 수 있다는 장수마을로 네. 가서 살면은 왜냐하면 거기는 걱정 근심이 없이 사는 게 이게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오케이. 응. 걱정 근심이 있으면 내가 단명이 아니래도 수명이 짧아져.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풀어나가는 게 이게 단명사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발달린 이게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재도 끼고 상문도 끼고 동토도 끼고 피부정도 끼고 못도 끼고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살이라는 걸 달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역마살은 뭐예요? 어디를 많이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다니면서 뭐든지 끼고 뭐든지 막힘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단명사주는 무조건 풀고 간다. 그러니까 무당이 됐든 뭐 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도 제일 먼저 푸는 거 무당 선생님이 제일 좋다는 거. 네, 애구백살이 풀어야 돼요. 푸는 거는 1등입니다. 네, 칠성에서 이 단명사주는 애구백살. 그러니까
예, 그, 왜, 북어 갖고, 이렇게, 소고기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북어 갖고도 대수대명. 하고, 허수아비 갖고도 하고, 대수대명으로 이렇게 치는데, 이걸 많이 칠수록, 사자님이, 아,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인 줄 알고, 그 냄새를 맡고, 그거를 데리고 간다는 옛설이 있어서, 아직도 그 방법은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정도 해주고 나면은, 단명살이 줄어든다는 거, 예, 없어지진 않고 줄어든다는 거, 그러면서 점점점 나중에 줄면서, 자꾸 줄면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죠. 그렇죠. 네. 이게 있어요. 칠성님 일곱 분이잖아요. 네. 일곱 칠성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타고날 때 애군액사를 타고나잖아요. 단명들은 호랑액, 능액, 팔란액, 군한액, 네. 액이 많아요. 그래서 단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칠성에 자꾸 그 단명살은 칠성경을 칠성 연명경, 연명해준다. 그래서 칠성 연명경을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칠성 연명경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굿을 할 때 칠성 연명경을 해서 네. 단명 사주를 명을 이어준다. 그렇죠. 애군 액사를 다 걷어내는 거예요. 일곱 분이 해주시는 분들이 그거 박사님 하실 줄 알아요? 알죠. 아, 그럼 해주세요. 네. 만약에 다음에 이런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무슨 제수조우라고 그 달에 잠시 잠깐이나마 이제 제수 그 경문. 예. 자, 이번 달에는 이 제수 경문으로 갑니다. 아, 이번 달에는 문서운으로 갑니다. 이번 달에는 재물운으로 갑니다. 이런 것 쪽으로 박사님이 조금씩 이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보는 사람이 그 경문을 들을 수 있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재수가 뭐 군만해야 재수인가요? 그렇죠. 어쨌든 뭔가 빌어주면 거기다 이름 석자를 넣어주시면 그렇죠. 이것도 줄서시가 되겠네. 아, 글문으로. 글문으로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예. 생각은 늘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생각은 늘 하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생각이 나니까 네, 네. 어쨌든 단명사주 수명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장수마을도 들어가고 일단 터가 좋아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내가 이사를 잘못 가도 죽습니다. 사주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사주가 아니더라도 이사를 잘못 가면 그 터에서 내가 내치는 경우가 있고 삼재팔란도 있고 뭣도 있고 너무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태어날 때 명을 길게 태어났느냐 짧게 태어났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짧게 태어났다 일단 내 엄마 밑에서 다른 엄마를 삼아줘야 됩니다. 다른 엄마를 삼아주고 수양자를 삼아줘야지 내 엄마 말고 다른 엄마를 이렇게 두라는 이런 사주는 단명사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건 언제까지냐면은 내가 한갑 전에 60을 못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그래서 60을 못 넘기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명사주라는 건 60 전에 내가 간다는 뜻입니다. 네. 30, 40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60 전에 무조건 60 전에. 그리고 이제 단명으로 가지 않고 긴명으로 간다면 이제 60을 넘기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한갑잔치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한갑잔치를 하면은 옳다구니 네 이름 불렀구나 이래가지고 얼렁 데려간대요. 그래서 이럴 때 단명사주가 있으실 때는 한갑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밥 아침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미 한 바퀴 다 돌고 사장님들이 돌고 갔으니까 저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차를 일단 한 바퀴 쫙 돌았잖아. 그럼 명부에 이 사람이 없어. 이 사람 먼저 갔어. 이 사람이 밥 먹는구나. 이 사람 얼른 내려가야지. 근데 밥을 안 먹으면은 이 사장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내 생일달이 언제인지 모르잖아. 내 생일달에 몇월 며칠 생 누구를 잡아와라 이랬는데 몇월 며칠 생인데 그날 밥을 안 먹거든. 그럼 어디 가서 찾냐고. 한강에서 김치 찾기지. 그렇죠. 좋아.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명사주, 뭐 긴명사주, 수명 늘릴 수 있는 방법, 줄일 수 있는 방법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명사주는 꼭 단명을 하는 사주에 내 사주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수영 엄마를 두시는 거, 두 번째는 자꾸 풀어준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좋은 터에서 산다는 거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보살님들한테 풀어 이게 시험자를 삼아서 항상 달달이 빌어주고 7월 칠성날 빌어주고 이렇게. 들으셨죠? 최고요, 최고요. 네, 이게 박사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착착 앵겨요. 착착 앵겨. 어머니. 나.